감사합니다. 그 정작 그런 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이력이 중요한데 중요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물리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분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분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년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 하면 뭘 상상하시나요? 네.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방학을 즐기고 그걸 상상하십니까? 네.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90%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뭐 오늘 이렇게 광주를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고향이 광주예요. 그래서 초중고를 광주에서 나오고 대학부터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도 광주에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댁에서 이제 잠을 잘 예정입니다. 네, 그 의과대학에는 이제 임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저는 기초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하는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한 지난 10여 년간 한 300회 넘는 강연을 했는데 오늘이 제일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이런 소개를 못 들었는데 거기서 청소년 대상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이 초등학생 네, 유치원생은 없죠? 네, 네. 있어요? 유치원생 있어요? 네. 그냥 전래동화 듣듯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좀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 유전자 가위가 저희 때는 교과서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생물 2 이런 거 선택하시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고등학생들은 매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브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기쁜 마음입니다.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큰 키워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DNA, RNA 그리고 단백질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을 이해하고요. 유전자 가위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어떻게 다른지 뭐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좀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제약 시장을 전 세계 글로벌한 제약 시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합성 의약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증가하지 않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예전에 못 들어보신 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들리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세포죠? 세포. 세포 안에는 유전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네. 지구상의 생명체는 사실 조상이 같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의 조상에서 파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DNA의 분자 구조가 다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식물이나 강아지나 미생물이나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DNA, RNA 분자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라는 걸 만들면 모든 생명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세포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양파 상피세포 이렇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보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뉘고요. 네, 진핵세포는 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이 있는 세포, 인간 같은 동물 세포죠. 핵이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름이 박테리아, 미생물, 병원균 다 같은 말입니다. 세균 다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세포 하나가 생명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엔 핵이 없어요. 네, 하지만 유전물질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물질이 뭐라고요?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위대한 그룹께서 네, 유전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세상 만방에 이렇게 알리셨죠. 그래서 이 DNA라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 옷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DNA와 약간 유사한 색깔이 띄는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전 정보는 DNA에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리학 전공자로서 물리학의 전성시대는 언제였냐 라고 물어보면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정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완성돼가는 아주 전성기였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양자역학에 기반합니다. 네. 양자역학 배워서 어디에 써먹냐 라고 물어보십니까? 네. 카메라 돌리고 이렇게 마이크 쓰고 모든 게 다 양자역학입니다. 그 세상이 바꿨는데 생물학은 의과학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네.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제가 전성기냐 그러면 생물학은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전 물질이 DNA인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유전 물질 때문에 그래요. 뭘 자손에게 전달해 주죠? 그럼 DNA입니다. DNA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비슷한 DNA를 가진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DNA의 구조를 처음 밝힌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50년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NA 엑스레이 구조를 처음으로 찍은 로젤랜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그 당시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계산기가 있습니까?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왓슨과 크릭입니다. 그럼 노벨상은 이렇게 세 명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냐면 여기 연도를 보시면 로젤랜드 프랭클린은 5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요. 당시에 이 왓슨과 크릭인데 크릭은 물리학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자와 물리학자가 만나서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 구조를 밝히면서 생명과학의 핵심 축은 바로 이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DNA에는 유전정보가 있죠. DNA 유전정보가 DNA는 그런데 한 쌍밖에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빠한테 한쪽, 엄마한테 한쪽 이렇게 한 쌍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해요. 이걸 잃어버리거나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포가 살아갈 때는 DNA에서 RNA를 만들어냅니다. 그 판화에서 종이를 막 찍어내듯이 RNA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 RNA 찍어내고 여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간 우리 과학자들은 이 물질들을 각각 타겟해 보려고 했고 약물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들은 단백질을 타겟합니다. 뭐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었다, 배가 아파서 무슨 약을 먹었다, 전부 다 단백질 타겟하는 약이에요. 네, 신경 분비 물질을 타겟해서 억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2000년대 와서는 RNA 간섭 현상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RNA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RNA를 벗어서 만든 siRNA, 그리고 ASO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mRNA. 이제는 메신저 RNA를 직접 넣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술이 오늘의 주제인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DNA에 직접 작동해서 DNA의 서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 바뀌면 되돌릴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약을 끊으면 되지만 DNA를 뭔가 바꿨는데 부작용이 있다 되돌려야지 그게 안 됩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 하지만 약은 계속 먹어줘야 되죠. 근데 DNA는 한번 바꾸면 평생 갑니다. 그런 장점도 있겠죠.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 약간 중고등학생들 위한 퀴즈인데 인간은 약 40조 정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서열은 같을까요? 달라요. 달라요. 손 들어봅시다. 네.
아이고 학교 다시 다니셔야 되겠어요. 왜 다르죠? 네.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 난자와 전자가 만나는 수정란에서 출발하죠. 수정란. 어? 하나의 세포에서. 그 세포가 분열해서 인간이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DNA가 같습니다. 물론 분열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건 이제 열매로 하고 기본적으로 같아요. 아니 도둑을 잡았는데 머리카락에서 DNA 분석하나 발끝에서 DNA 분석하나 같아야죠. 네. DNA는 같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질문.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신경세포가 돼요. 왜 그럴까요? DNA가 같은데? 네. 자, 다르다고 소리친 패기로 답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DNA는 같지만 발현되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는 A라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데 간세포는 A는 발현이 안 돼요. B가 많이 발현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세포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 우리가 DNA가 핵심 물질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고대 고조선의 언어를 처음 봤어요. 그럼 뭘부터 합니까? 읽어야죠. 읽고 해석해야죠.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DNA도 하나의 유전 언어예요. A, G, C, T로 된 유전 언어. 알파벳으로 된 영어가 있고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으로 된 한국말이 있죠. 한글이 있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언어는 A, G, C, T로 이루어진 유전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읽고 쓰고 편집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생물학의 전성기는 지금이냐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와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읽는 기술은 이걸 이제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DNA 서열을 읽는 기술을 시퀀싱 기술이라고 하는데 읽는 기술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87년도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인간 DNA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13년 걸렸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3조 원 정도 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완성된 게 2001년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 지놈, 이거는 이제 인간 뭐 유전자 지도 또는 게놈 지도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완성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시퀀싱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얀색의 선이 CPU 발전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퀀싱 지금은 2-3일 안에 읽을 수 있고요. 가격도 100만원이면 됩니다. 엄청나죠? 이게 조만간 20만원, 10만원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병원 가서 혈액검사 하듯이 DNA 검사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우리처럼 보험이 잘 돼 있으면 아이들 태어나면 그냥 태어난 애들 전두주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보안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두 번째는 합성 기술도 발전해서 이제는 뭐 DNA도 다 합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편집 기술인데 편집 기술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AGCT로만 이루어져 있는 데서 하나를 바꾸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한 4천여 개 됩니다. 여기 소문자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4천 개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GCT 뭐 반복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독을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초등학생들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뺄 걸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필기 들으시고 그 제한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가면 무조건 배우는 요소예요. 이렇게 자연계에는 DNA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요소가 원래 존재해요. 네. A, A, G, C, T, T를 인식하면 자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DNA 플라스미드라는 원형 DNA를 잘라가지고
어떤 외부의 유전자를 넣습니다. 이거를 클로닝 기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클로닝 기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우리가 1세대 유전공학 혁명의 시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의 플라스미드가 있어요. 이 플라스미드를 꺼내고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어붙이기 하면은, 그리고 다시 넣으면 세균에서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인간의 단백질을 우리가 당뇨병 있는 환자한테 인슐린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줬을까요? 내 혈액에서 뽑아가지고 줬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면 뭐 양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매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박테리아에서 인간의 인슐린을 생산해낸 겁니다.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기술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미국 FDA에서 최초로 통과된 LMO 의약품입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했지만 당시에 인간 세포나 식물 세포를 유전자 편집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 속에 답이 있는데, 이 서열이 너무 짧죠. AAGCTT를 인식해서 자르는데, 이런 서열이 플라스미드는 단 하나가 존재하니까 거기를 자를 수 있는데, 인간 세포에 넣으면 이런 서열은 수천 군데 있어요. 수만 군데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용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럼 인공적으로 만들어보자. DNA에 잘 찾아가서 타겟 DNA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를 수 있는 인공적인 가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1세대, 2세대 형태로 되어 있고, 연도를 보시면 3세대가 오면서 급속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차처럼 원하는 DNA 이어붙여가지고 달라붙게 하고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리스퍼는 이 크리스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크리스피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 빵 이름 아닌가요? 네. 크리스퍼는 단백질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타겟을 바꿔줄 때는 가이드 RNA를 바꿔주면 됩니다. RNA를 바꾸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유전자 편집이라는 분야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저희 대학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화되고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기초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공부 잘하면 요즘 다 의대 보내시죠?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98학번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위대한 기술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처음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크리스퍼 시스템은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연계에 있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박테리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도 공격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죠.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주선 모양이랑 정말 비슷하죠. 이런 파지가 와서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이렇게 들어온 DNA를 인식해가지고 잘라버리면 얘는 살아남습니다. 즉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에요, 크리스퍼는. 그래서 혹자는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바이러스는 공격하고 박테리아는 크리스퍼로 수비하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퍼는 자연계에서 유래를 해서 만든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발견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느 한두 명의 뛰어난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퍼를 처음 발견하고 밝히고 어떤 시스템인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 유전자 가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를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구조를 찍을 수는 있는데 그 구조를 바탕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는 수 나노미터 크기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크리스퍼라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가이드 RNA가 있죠. RNA가 있고 RNA를 머금고 돌아다니다가 타깃 DNA를 딱 만나면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 아이디어가 구성된 다음에 만 7년, 8년이 지나서 노벨 화학상이 이 분야에 수여됐습니다. 기술 나오고 7년 만에 노벨상 받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네. 그만큼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거는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자마자 바로 줬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적의 샤르팡티에 미국 국적의 에마뉴엘 제니퍼 나우르나 두 분이 받았는데 과학상을 여성 과학자들만 받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구상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으니까 다양한 만큼 다양한 크리스퍼 종류가 있습니다. 크리스퍼 종류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카스9이 가장 유명하지만 카스12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카스13도 있는데 이 13은 DNA가 아니라 RNA를 자르는 크리스퍼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써서 원하는 DNA를 자르는 건 알겠는데 자르고 나서 어떻게 편집이 되죠?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르고 나면 세포는 스스로 그걸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편집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자르면 그 지역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꺼트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서 왜 DNA는 같은데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느냐, 유전자 발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열을 바꿔서. 네. 그리고 이렇게 고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크리스퍼 시스템도 자꾸 진화를 해서 이렇게 DNA를 자르지 않으면서도 특정 염기만을 치환시키는 그런 도구도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 탈아미노아 효소인데 이렇게 딱 크리스퍼가 달라붙어서 DNA를 자르지 않아요. 자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염기에 NH2 아민 그룹을 떼버립니다. 그러면 NH2를 떼버리면 C가 T로 바뀌고요. A가 G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염기를 치환시키는 이런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또 하나 베이스가 아니라 뭐 여러 개 서열을 바꾸는 그런 프라임 교정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DNA뿐만 아니라 RNA 서열도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세포 안에는 핵 속에 DNA가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도 있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를 바꾸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짧게 요약하자면 제가 맨 처음 중심이론을 얘기했죠. DNA에서 RNA로 갔다가 단백질로 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다 건너뛸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의 유전 분야는 네. 그래서 이제 DNA를 우리가 읽고 고치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나오자마자 노벨상에 수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 노벨상에 수여된 분야는 피하라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끝난 분야잖아요. 근데 유전자 교정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이제 막 나온 거지 이 분야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유전자 교정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 첫 관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계속 만드는 것과 그리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실제 인간 치료를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 기술이 나오자마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는 여러 차례 조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나왔고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이처 사이언스
저널이 유명한 걸 다들 아시죠? 네, 보면 이렇게 뭐 다 그림이 그냥 있는 그림이 아니고 귀여워서 있는 그림이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할 수가 있는데 이종 장기이식이죠. 근데 돼지 바이러스가 있어요. 돼지 바이러스를 유전자가 이렇게 없앤 다음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토마토도 교정해서 더 품종이 좋은 토마토를 만든다거나 이 쌀이나 밀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기후위기에 강한 품종을 만드는 거죠. 이 마모스 같은 경우는 멸종됐지만 DNA는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화석에서부터. 그러면 아프리카 코끼리 DNA를 편집해가지고 마모스 DNA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DNA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냥 두 개 그림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런 동물입니다. 이게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에 크리스퍼를 넣으면 바로 DNA가 바뀌고 그래서 DNA가 바뀐 마우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자 편집 마우스죠.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린 이유가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사람한테 도입해도 되는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동물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은 이미 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복제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들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 어디서 키운 다음에 그 장기를 나한테 이식하겠다. 그 영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라는 영화. 어쨌든 동물은 그런 복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그런 편집된 동물을 얼마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식물에도 도입을 해서 품종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식탁으로 판매가 됐고요. 일본이 기술력이 가장 우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그 허가 과정이 가장 빨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아세포 단계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면 유전자 편집이 된 아이가 태어나겠지만 이 부분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 그러면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DNA 이상이 있는 채로 태어난 거죠.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유전자 전달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환자예요.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 정상적인 유전자에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나오죠. 이런 방법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 그러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량은 항상 과발현되고요. 기존의 유전자는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죠. 근데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 도구를 넣어요. 유전자 가위를 넣어요. 가위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유전자를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이디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바꿔보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선천적인 유전자라는 접근이 안 됐습니다. 고칠 방도가 없었어요. 네. 평생 그 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질환조차도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익스 비보, 인비보, 문자 그대로 익스 체외 또는 체내죠. 그럼 환자의 모든 세포를 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부의 세포를 바꿀 수는 있어요. 환자의 세포를 꺼낸 다음에 고쳐서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방식에는 세포 특성이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세포는 됩니다. 원래 혈액은 남한테도 주잖아요. 피부도 됩니다. 피부 이식하잖아요. 이런 세포들은 꺼내가지고 고치고 넣는 게 돼요. 그런데 뇌세포 꺼내가지고 고치고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세포가 잘 돼 있으면 되지만 뭐 뉴런, 신경세포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세포는 꺼낸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적인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비보는
직접 유전자 가위를 찔러서 그 부분의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신은 어렵지만 간에 찌르거나 눈에 찌르거나 귀에 찌르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뇌에도 찌를 수 있습니다. 브레인에도 찌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달법이 중요하겠죠. 이 유전자 가위는 있는데 가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쓰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아닌 LNP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들어보셨죠. 모더나 화이자가 LNP를 쓴 겁니다. mRNA를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었죠? 우리 몸속에 리피드 나노 파티클 지질 입자를 통해서 넣었거든요. 지질 나노 입자를 통해서 mRNA를 넣은 겁니다. 그 mRNA나 모더나 화이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지질 나노 입자를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해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전달체가 중요하다. 지금은 근데 전달체도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간 세포에 100% 가면 완성 단계일 텐데 그 정도 효율을 가진 전달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걸 보시면 한국 노바티스 졸겐스만한 약이 25번이다. 한 번만 했는데 25번입니다. 유전자 대체 치료제 그러면 아예 전통적으로 유전자를 넣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GMP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넣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넣는데 최소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발비가 있겠죠. 그래서 25억이 책정이 된 거고 암과질환 럭스타나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인데 한쪽에 15억씩 양쪽이면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개인 돈 주고 맞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어떤 재단을 통해서 맞을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들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미국은 사보험이잖아요. 내가 평생 돈을 내서 보험 처리를 받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평생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한 번 맞아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름도 지금 기자들도 이름을 다 헷갈려 합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 뭐 유전자 가위 치료제, 뭐 크리스퍼 유전자 치료제 뭐 등등등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같은 데서도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은 영국에서 11월 달에 작년에 미국에서 12월 달에 FDA에서 통과된 최초의 사례고요. 우리 질환 중에서 이 혈액세포가 망가진 시클셀 어니미아 이게 낫형 빈혈증입니다. 낫이 밤낮 할 때 낫 아니고요. 풀별 때 낫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낫 모양으로 생겼죠. 네, 초승달처럼. 그래서 이 유전자에서 단 하나의 서열이 바뀌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혈액세포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낫형 모양의 세포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HBB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네. 유전자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런 유전자가 망가지면 되는구나. 굉장히 불운하죠. 서열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러면 이제 평생 산소를 전달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을 헐떡이면서 엄청 고통스럽고 이렇게 통증도 유발하고 혈액도 막습니다. 치명적인 질환이고 평생 혈액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으로 고쳤는데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헤모글로빈 감마가 나와요. 감마가. 그런데 태어나면 감마는 나오지 않고 헤모글로빈 베타가 나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 베타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헤모글로빈 감마가 나오게끔 유전자 편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꺼내고 거기에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헤모글로빈 감마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세포는 다 없애버리고 고친 세포를 넣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의 치료만으로 지금 3년 이상 50여 명의 환자가 아무런 통증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FDA가 통과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원샷 드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치료로 완쾌가 되는. 네, 그래서 엄청난 이펙트를 줬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국내는 아직 임상까지는 안 갔지만 동물에서 하는 걸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동물에서 한 사례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혈우병, 피가 응고되지 않는 질환이죠. 혈우병 환자의 세포를 꺼내서 이 유전자를 바꾼 다음에 다시 혈우병 환자한테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동물한테 넣었더니 이제 피가 좀 응고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했던 것들이 이런 간 질환입니다. 선천적으로 이 티로신 혈청이라는 질환은 티로신 분해효소가 선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평생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 먹으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물 수준에서 간세포를 꺼낸 다음에 역분화시키고 이걸 이제 고친 다음에 집어넣었더니 증상이 회복됐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피부질환도 피부질환이 원래 많이 심각한 질환은 없습니다만 이런 표피망기증이라는 질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표피와 진피를 이어주는 친형 콜라겐이 선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피부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피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네. 그 외부의 모든 자극을 다 방어해주는 게 피부입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세포를 얻어다가 유전자 가위로 고치고 이걸 이제 환자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지만 아직은 그 단계로 안 가고 동물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익스비보 체외 방식이었고 체내는 유전자 가위를 직접 찔러 넣죠. 그러면 이런 시각이나 청각을 이제 어려서부터 상실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환들이 있는데 다 유전 질환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눈에 찔러 가지고 유전자를 고치게 되면은 한 10% 정도 고쳤거든요. 그러면 이 외부의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가 있어요. 마우스 보고 뭐 너 보이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마우스는 빛의 자극에 따라서 전기 신호를 보이죠. 이 모델 마우스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고치고 나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암 치료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 앞으로 다른 분이 오시면 면역 항암 치료제 전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면역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가 계속 발전되면 면역세포에 대해서 회피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 가위로 고쳐서 다시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법들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거의 끝머리인데 이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한 99년도쯤 개봉을 했는데 저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느 날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 나왔는데 보러 가자 그래서 저는 사무라이 영화인 줄 알고 안 봤어요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GATTAC DNA 제목으로만 서열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편집이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도 있어서 제가 다시 봤는데 지금 시각으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들 예전에 백투더퓨처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보면 미래로 가잖아요. 그 미래가 기껏 2010년대입니다. 그때 80년대 영화거든요. 그때 미래로 갔는데 미래의 모습이 드론 떠다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전하고 있고 평면 TV 있고 뭐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현실화 됐잖아요. 근데 그 유전자 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술가들의 그런 상상력이나 인사이트는 정말 실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이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DNA를 바꿀 수 있으면 이런 세상이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혹자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기술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거지 마냥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교과서에 흔히 배우잖아요. 그런 핵발전으로 쓰느냐 아니면 핵무기로 쓰느냐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생명과학도 마냥 두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이로운 기술이 있죠. 저는 대표적인 게 이런 체외수전 기술이고요.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이제 불임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난자와 전자를 꺼내서 몸 바깥에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이때 태어난 아이가 루이즈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건강히 자라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게 검증되니까 2010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습니다. 로버트 에즈워즈 경이. 우리나라는 85년도에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시도가 됐었고요. 당시 일간지 기사를 보면 시험과 낙이 탄생 유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근데 뭐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성이 파괴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이걸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한 해에 5만 건, 10만 건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30만의 벽도 깨졌으니까 5분의 1. 그래서 정말 한 달이 간다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시험관 낙인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느냐, 또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인류의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강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저희 연구실은 서울대는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 서울대 큰 캠퍼스는 관악이라는 곳에 있고 그 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은 해화역 대학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대학로에 있고요. 창경궁 바로 옆이니까 나중에 창경궁 구경하시면서 옆에 병원도 한번 네, 구경 가보세요. 네. 저희 연구실과 레본드 덕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우초등학교 5학년 이선엽이고요. 그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 하나랑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 하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자르는 문구 용품 중에서도 칼이나 펜치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유전자에 가위가 붙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슐린을 쓸 때 제가 대장균을 쓴다고 들었어요. 대장균이 약간 번식이 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무한 번식을 하는 암세포를 쓰고 그냥 안 좋은 것만 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와. 네. 꼭 가서 연구하세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전자 펜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듣기 좋으세요? 네. 왜냐면 가위 그러면 유치원생도 알지만 유전자 펜치 그러면 동생이 형 펜치가 뭐야?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어떤 이름을 붙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우리가 그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 대장균이나 아니면 초셀은 마우스 세포예요. 대장균, 초셀, 인간 세포 이런 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장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대장균의 장점은 빠르고 대장균 하나가 복제되는데 40분 걸려요.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곰팡이 피는 속도 한번 보세요. 뭐 바바바박 자르잖아요. 하나가 두 개 되는데 4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죠. 왜냐면 그냥 온도만 맞춰주면 알아서 자라요. 근데 이제 인간세포면 암세포도 우리가 보통 이 피부세포를 꺼내면 안 자라거든요. 근데 암세포를 꺼내면 자랍니다. 근데 빨리 자라긴 하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한 번씩 분열해요. 하루 지나면 두 개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보다는 분열 속도가 느리죠. 근데 인간세포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슐린 같은 거는 대장균에서 뽑아지는데 복잡한 단백질이 있어요. 복잡한 것은 대장균이 못 만듭니다. 그런 거는 인간세포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세포에서도 얼마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대장균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가격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이셨고요. 네. 광주 소방중학교 1학년 방 남협이라고 하고요. 제 질문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유전자 교정으로 만든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음식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맞습니까? 네. 그 과학적인 사실은 그런 사실이 보고된 바가 없다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명제를 잘 보세요. 유전자 편집된 걸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편입된 걸 먹어도 먹었을 때 우리가 주요 병 길이는 한 40개, 50개의 병이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DNA는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DNA라는 건 원래 시간 지나면 DNA는 바뀌어요. 원래 100년 전에 배추 보셨어요? 어머니한테 한번 100년 전에 들국화랑 지금 들국화 다르거든요. 너무 쌀도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를까요? DNA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뭐 일부러 바꾼 것도 있죠.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려고 일부러 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100년 전에 사진 보면은 배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DNA는 원래 바뀌는 거다, 이를 알아야 되고요. 또는 바이러스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DNA가 바뀝니다. 우리 전 국민이 코로나 다 걸리셨죠? 코로나 걸리기 전 후에 DNA 다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놀라워하실 거 없습니다. 근데 DNA가 바뀌는 거는 필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지 2만 년 됐거든요. 2만 년 동안 DNA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DNA가 바뀌어야지 살아남아요. 이게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DNA가 다 똑같으면 환경이 똑같이 변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누구는 어렵지만 누구는 살고 이러면서 인류가 2만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DNA는 원래 바뀐다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DNA가 바뀐 식물을 먹는 게 위험하냐, 이것은 증명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 대성여고 2학년 신지우라고 하고요. 우선 아까 그 사진은 아닌데 그 사진처럼 나왔던 그 그림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 RNA가 이동하면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잘 절단해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PCR 과정에서 약간 단일 가닥에 그 프라이머가 결합하듯이 그렇게 상호적으로 여기가 결합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저 DNA는 지금 이중 나선으로 결합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위를 절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PCR 해보셨어요? 네. 예, 역시 고등학생다운 질문입니다. 그 좋은 질문이고요. PCR 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죠? 온도를 높여줬죠. 네. 그 DNA를 얻은 다음에 95도로 온도를 높이죠. 그러면 DNA가 벌어지고, 그러면 PCR 프라이머라는 게 붙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PCR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실온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의 도움이 없으면 가서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RNA를 먹고 돌아다니다가 딱 DNA를 만나면, 여기 그림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이중 나선이 돼 있잖아요. 근데 RNA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뉴욕초등학교 최유진인데요. 크리스퍼는 DNA를 잘라주는 효소 단백질과 자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적으로 유전병 같은 걸 아예 없앨 수가 있나요? 네.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아, 죄송한데 너무 무시를 했네. 네. 그게 지금 기술이 그 목표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유전병이 왜 생기죠? DNA 서열이 바뀌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서열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목표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딱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FDA에서 통과됐다. 그러니까 FDA 통과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미국 가서 맞으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고, 사례가 하나 나왔다는 거고, 사실은 사례가 한번 나오면 보물 터질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희귀질환이 아니라 대중질환에도 쓰일 겁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탈모라든가. 탈모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DNA 조금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찔러가지고 바꿔주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DNA를 바꾸는 거를, 이 마지막 메시지인데, DNA 바꾸는 거 괜찮아요?
자, 부정적이죠. 자, 그러면 시간 많죠? 어차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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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작업할 거니까. 그러면 자, DNA 바꾸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자, 다시 DNA 바꾸는 거 안 된다.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지금 그래도 약간 바꾸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죠. 자, 제가 두 분들한테 두 그룹한테 다 생각할 거리를 던질 거예요. 뭐냐면 일단 안 된다는 분. 자, 선천적으로 실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를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보는 게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여기에 눈에 뒤 바꿔서 이 고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치명적인,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 정말 환자 하나하나를 보는 정말 무너지는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그 의사 선생님을 보는 게 점점 안 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처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DNA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DNA 바꾸는 게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는 되는 거죠? 그러면 강화를 위해서도 되는 겁니까? 강화. 내가 근육이 잘생기게 하겠다. 아니면 머리 좀 더 회전 잘 되게 하겠다. 강화. 피부 좀 덜 늦게 하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치료는 되고 강화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치료는 되는데 강화는 안 된다. 손들어 보세요. 이만큼 되죠? 치료도 되고 강화도 된다.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치료도 되고 강화도 된다고 하는 분들께 제가 여쭙습니다. 강화라는 개념이 치료와 어느 순간은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탈모는 치료입니까 강화입니까? 치료. 아, 여성분들 너무 극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하죠? 그러니까 DNA를 바꾸는 게 허용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유전자도 있어요. 사실은 고층에 가도 두려움 못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유전적입니다. 막 빌딩 막 올라가서 물구나무 소리 하잖아요.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DNA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그런 DNA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려서부터 DNA를 바꿔서 두려움 없이 만들어서 군인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살상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다 허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해도 논란이 되고 뭘 해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야 되고 이분법적으로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 초등학교 6학년 정미래입니다. 아까 지금 DNA를 이렇게 해서 그 체외 수정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되고 있지만 그게 아예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부작용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 수술을 해서 99%를 고칠 수 있고 1%는 그 수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암 치료하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죠. 난자를 과량 생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만드는 게 너무 간절한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이익이 훨씬 큰가? 그리고 지금 사회적 합의로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블로 초등학교 강정환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6학년. 1세대 유전과 혁명에 세균에 인간 세포를 넣어서 증식을 시키다 하셨는데 그 당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세균에 인간 세포를 넣는 건 아니고 세균에 인간의 유전자를 넣었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넣어서 인간의 단백질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작용이라는 거는 없죠.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험실에서 하는 게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내 몸에 뭔가를 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이런 건 뭐 장난감 많이 쓰듯이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장난감을 아이가 갖고 놀면 부작용이 있겠죠. 뭐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장난감 자체를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렵게 답을 하자면 이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박테리아죠, 미생물. 미생물의 DNA 바꾸는 거 괜찮아요? 그때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의 DNA를 인간이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이게 DNA가 생명체의 설계도란 말이죠. 이 설계도를 인간이 바꾸는 거예요. 내 건 아니지만 미생물 건 괜찮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건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내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나는 안 보여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은 존재하는데 그런 걸 객관적으로 아셔야 되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많아요.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먹는 약품도 다 이런 데서 생산하고 있었고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제도 부분으로 가야 되고 이게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관 아기도 너무 좋은데 불법 시술이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제가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럼 법적인 지대가 중요할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 공부하셔가지고 과학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이 되셔도 과학을 알아야 공무원을 하는 거죠. 과학자가 하는 말 무슨 말도 모르겠는데 법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학을 알아야 돼요. 장덕고등학교 1학년 무현우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욕심의 욕망에 관한 질문인데 유전자 교정 기술로 키가 180 빠질 수 있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미국에 가서 유전자를 바꿔서 성장판을 한 10년 정도 늦추게해서 키가 180까지 클 수 있나 이런 질문. 네, 나랑 같이 가. 근데 이제 그게 괜찮나라는 질문은 스스로 많이 해보시고요. 오히려 키에 상관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아름다운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두가 키가 큰 게 과연 좋은 사회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나중에 바이러스가 왔는데 키 큰 사람들은 다 죽고 키 작은 사람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키 작은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가 더 적어요. 네.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인류가 키가 다 크다 그러면 불안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키 크는 거 가능하냐.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진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쉽지가 않은데 하나는 하나의 유전자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A가 바뀌면 신명이다 이러면 그걸 바꾸면 신명을 막을 수 있죠. 근데 키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한 50개 유전자가 조합을 이루어서 바꿔요.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답을 몰라요, 심지어는. 왜냐면 다양하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는 어렵지만, 그게 다 되는 사회가 되면, 그게 딱 영화에서 나온 사회예요. 그 영화에서 나온 사회는 그런 걸 다 파악하고, 다 바꾼다는 가정하에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영화 한번 보시고, 감상문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세요. 초반에 DNA가 발현되는 양이 달라서 기능이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DNA가 발현되는 양이 다른가요? 어려운 그 대답법이 있고 쉬운 대답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학 하면 DNA 써 있는 건데 후성 유전학 어떻게 알았냐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냈다 해봐요. 쌍둥이 봤어요 주변에서? 친구 중에? 쌍둥이에요? 일란성 말고 일란성이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엄마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 쌍둥이가 한 명은 담배를 많이 펴요. 한 명은 담배를 안 펴요. 실제로. 또는 한 명은 막 농사를 지었어요. 햇빛 많이 쐬고 한 명은 그냥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외모가 달라집니다.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DNA가 똑같아도 DNA가 어떻게 쓰느냐. 왜냐면 외부 자극이 다르잖아요. 내가 DNA가 똑같은데 빛이 오면 A라는 유전자가 더 켜진단 말이죠. 그러면 빛을 계속 주면 A가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고요. 이 차이로 인해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이름을 지었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학문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이 아니라 그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하백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런 김희정인데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네. 질문이 그 필요한 DNA를 어떻게 찾아서 자라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원리를 사실은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이 원리예요. 이 RNA가 이게 RNA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 단백질이 어떻게 원하는 DNA를 찾아가겠어요? 단백질은 못 찾아갑니다. 근데 가운데 RNA가 있어요. RNA 서열이랑 완전히 같은 곳에서만 달라붙어요. 다르면은 달라붙죠. 돌아다니다가 같은 곳에 있으면 딱 달라붙고 같지 않으면 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같은 지역을 찾아요. 찾고 나면 그때 자르는 거예요. 만우초등학교 신예솔이고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그 저는 좀 비슷한 주제가 나왔긴 한데 뭐지, 만약에 다 발전해서 실제로 외모나 이런 걸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부자들만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니까 그런 교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해요. 네, 그 좋은 이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은 과학자한테 그것까지 물어보면 쉽진 않아요. 그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게 된 사회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학의 영향을 막을 수가 없고 스마트폰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못 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요한 질문인데 그 부분은 그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보면은 필수적인 부분은 다 공짜로 해줘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뭐 필수적인 주사 다 맞잖아요, 공짜로. 근데 성형 수술은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내고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어디까지를 허용해 줄까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두 개만 더 봐봐요. 네. 그 장덕고등학교 1학년 안승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유전자를 절단하면은 그 세포 스스로 다른 염기서 재생이 되면서 다른 염기서열로 발현된다고 돼 있고 세포 본연의 수성 기작에 절단을 복원하는 세포 본연의 수성 기작의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26페이지에서는 유전자 교정 전략이라 해가지고 아까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면서 바꾸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체세포에서 바꾸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저렇게 절단해서 그 세포 스스로 바꾸게 하고 어떨 때는 그 정상적인 체세포를 바꾸는 26페이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16페이지 이거는 같은 얘기고요. 보세요, 우리가 DNA를 자르고 나서 가위는 자르잖아요. 근데 자르고 나면 자른 채로 살면 세포는 죽어요. 자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자르고 나서 이제 고쳐야죠. 그러면 서열이 바뀝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이건 그냥 기본 원리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 이 두 개를 설명한 거는 이거는 유전자 가위가 아니에요. 유전자 가위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유전자가 있을 때 정상적인 유전자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추가로. 이게 이제 뭐 어려운 얘기지만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유전자 치료제 그러면 전부 다 유전자 가위가 아니에요. 이게 유전자 치료제예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은 유전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전자를 넣어주는 방식이고 이제 유전자 가위 치료제 그러면 유전자 편집 치료제 그러면 앞에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전자 도구가 들어가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리는 똑같죠. 중학여고 3학년 이지영입니다. 저 LNP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mRNA 백신의 경우 LNP를 사용하여 초저온 유통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유통이?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을 해야 한다. 초저온 유통?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전달체 기술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교 숙제 아니죠? 그 일단 오늘 본질에선 벗어난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mRNA와 리필 나노 파티클을 우리가 만들고 나서 이제 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류가 먹었던 약이 어떻게 생겼죠? 고체약이죠. 타이레놀 보셨어요? 고체약 이런 거는 딱 고용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mRNA로 만든 약은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mRNA를 고체로 만들어 버리면 다 성질이 바뀝니다. 그럼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물 속에 있으면 이제 리필 나노파티클이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막 비행기로 막 옮기다 보면은 막 움직이면서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극저온으로 가자. 그럼 극저온에서는 얘네들도 액체지만 거의 꼼짝 못 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급속 냉동을 하면 그 상태로 얼려 가지고 가서 놓으면 생산은 한국에서 한 거를 한국이 생산을 많이 했어요. 한국이 생산할 때 3위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생산했고 그 여기서 만든 거를 미국에서 맞추나 아프리카에서 맞추나 광주에서 맞추나 다 똑같이 똑같은 형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통은 이제 오늘 본질과 다른 건데 그 부분은 또 공학자들이 나서서 하면 또 다 됩니다. 저는 본촌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아들과 엄마인데요. 이제 유전자 가위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치료에 대해서 뭔가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암 치료에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건 향후 몇 년일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살아있을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사실은 암 치료, 암이라는 병은 피할 수 없는 병입니다. 왜냐면 인류가 진화를 할 때 이렇게 100세까지 살 걸 몰랐던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도록 진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년 동안 한 번도 100세까지 산 적이 없어요. 다 40, 50대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건강히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현대에 와보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암은 피할 수 없다 일단. 그래서 오래 살면은 무조건 만나게 되는 게 암이라는 거고요. 그럼 치료법이 있는가 그러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그런 후보군인 거고 이 유전자 가해를 통해서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DNA를 바꿔서 고치는 거는 희귀질환이나 유전질환에는 강력하고 암질환도 일부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암질환은 이런 유전자 가위가 아니라 면역항암 치료제나 이런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새로운 치료제들이 현재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더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학부모여서 질문을 학생들한테 양보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더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쪽 분야를 전혀 몰라서 제 질문이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아까 꺼내서 치료하는 거는 뇌세포나 신경세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체내에 넣어서 하는 유전자 치료 뇌세포는 가능한지 지금 그 유전자 치료가 지금의 전성기라고 했는데 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미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뇌세포 관련해서 유전자 치료를 가능한지 그게 네.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 궁금한 건 조금 별도의 이야기지만 교수님께서 이력을 말씀하실 때 계속 물리학을 전공하신 물리학자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약간 생명과학 쪽으로 전공을 바꾸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답을 드리자면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뇌세포를 꺼내서 고치는 거는 안 되지만 찔러서 머리에 있는 뇌세포를 바꾸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질환 사실은 관심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주변에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인지능력 상실되면서 겉은 멀쩡한데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과연 유전자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숙제이고 네,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은 가능한데 아직 근처에 간 사례는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지금이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DNA를 우리가 다 읽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유전정보, 그러니까 설계도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의 설계도를 이제 읽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한 30년, 50년 안에 전성기가 올 겁니다. 뭐 지금이 한 중간이에요. 뭐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위생명과학은 지금의 전성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그 어려운 버전이고 쉬운 버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 이러면 물리학을 너무 비하합니다. 물리학이 너무나 좋아서 갔지만 물리학은 어느 정도 끝난 학문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1900년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새로 할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은 할 게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물리학을 좋아하면 물리학을 꼭 하세요. 아니 초정도 채도 나올 거고 핵융합도 나올 거고 앞으로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직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 의대는 보내지 마시고 광주대림 초등학교 2학년 4반 조광석입니다. 그 잘라가지고 찾을 때 그 이동 시간이 보통 몇 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좋은 질문인데 왜냐면 이 이론상으로 이게 들어가서 RNA와 상부적인 걸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DNA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걸 찾는 게 쉬울까? 쉽진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대충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찾는 것 같아요. 10시간 세포 안에 들어가서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걸 딱 찾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가 두 명 있어서 아는데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참 잘 키우셨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 좀 학생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그래서 저는 과학자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유튜버 연예인 꿈꾸지 마시고 과학자 공부 잘하면 의대를 있으니로 가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무궁무진한 세상으로 좀 가길 바라고 그 의사가 되면 10명, 100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지만 과학자가 되면 수십만 명의 또는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